33번 1층을 보시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 여기 현관인데요. 신발장 있고요. 자, 좌우 3번은 좌우로 이렇게 방이 있고. 자, 이렇게. 이렇게 거실이 나옵니다. 아, 독특한 1층 거실 처음 보시죠. 1층인데 사실은 3층도 높이가 있어요. 저 밑에서 보시면 도로가 저기 있고 지금 높이는 한 1층인데 한 3층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이래 베란다 앞에 이래 정원이 있습니다. 보니면 상당히 햇빛도 들어오고요. 괜찮죠? 이게 숲세권입니다. 숲세권 아파트 보시면 이렇게 쭉 아, 보면 베란다. 아, 베란다 굿이네요. 이 독특한 와, 이 베란다에 이 키우는 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보세요. 이거 숲세권입니다. 이게 저 앞에 송파대로가 보여요. 베란다가 이렇게 초대형 베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볼 때 이 나름대로 좋아요. 여기가 자 이렇게 여기는 피난창고가 이렇게 있고 풀 베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금방입니다. 금방 보세요. 금방 앞에 저렇게 베란다에서 금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자 베란다에서 이렇게 쭉 보면 옵션이 없는 방입니다. 이게 에어컨도 없죠. 옵션 없는 1층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부엌이 일자 부엌입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옵션을 안 했습니다. 부엌이. 그러면 이제 금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방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금방을 이렇게 되면 금방에서 마찬가지로 바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원은 거의 사생활이 보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쪽은 저기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기웃거릴 일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저기 418동이 저쪽, 18동이 저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옆에 옷장이 돼 있고 아 이거 화장대가 이렇게 있고, 화장대 밑에도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게 여기가 이게 화장실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베란다 저죠 수상호실입니다. 거기 옷장입니다. 옷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옷장 옷장이 있고 자 금방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금방에서 나왔을 때 보면 이제 자, 여기서 화장실 옆에, 주방 옆에, 공간을, 이렇게 창고죠, 이쪽 이제. 주방 옆에 창고. 아, 이거 독특한 이런, 좋습니다, 이거. 우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저쪽에 에어컨 실외기 놓는 데가 있는데, 주방 옆에 이 창고 겸 이게, 세탁기를 놓는 공간인데, 이 좋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이게. 이 공간이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독특한 제 뒤로 보면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층은. 일단 한번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베란다가 또 있습니다. 이쪽에도 엄청 많은 물건을 놓고. 자, 이거는 1층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 앞에 정원을 내 마음대로 이 정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방은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방 베란다에서 베란다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붙박이장에 있는 또 작은 방 베란다 3번 라인은 이렇게 D형은 방이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란다가 독특합니다. 이 베란다가. 이 독특한 베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방하고 베란다 사이를 만들어 놓는 게 사생활을 보여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거실을 통으로 말이죠. 저쪽에 베란다를 만들었는데도 거실이 굉장히 길쭉하게 크게 보입니다. 사실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이게 1층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이렇게 보호해 놓는 게 집의 사생활 보호나 집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 면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곧 위에 올라가면은 방을 확장을 해야겠지만 확장하는 건 굉장히 나름대로 이게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확장을 안 했는데 집 자체가 좁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욕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가장 노멀합니다. 노멀하고 뭐 문제가 거의 안 생기는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조망을 시켜드리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거실이 창이 두 개 나와 있기 때문에 베란다를 낀 거실이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거실 앞에 저 정원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리고 저 그 정원 쪽으로 사람이 오지 않아요. 완전 사생활이 보호되는 개인의 거실만을 정원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실에서 돌아서 나와서 지금 현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 아까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못 찍었는데 자, 현관을 딱 들어오면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거울이 있습니다. 문 열고 딱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신발장하고 딱 이렇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딱 거실이 안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꺾어야만 이렇게 거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구조가 사생활 보호면서 되게 좋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자, 이상이었습니다.